뭐 제압을 한다든지 뭐 통제가 아니고 어머님 손에 들잖아요. 네. 엄마도 벌써 겁을 먹었다라는 네. 게 느껴지시죠? 네. 엄마. 지금 보면 걔한테 빌고 있는 거거든요. 제발 물지 말아줘. 제발 물지 말아줘. 어, 어떡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가서 다가가서 잡고 끌어내는데 맞아. 아까 간식 어딨어? 간식 가지고 와. 간식 찾아! 간식 찾아! 네. 잠깐! 야, 간식 갖고 와, 간식! 간식 갖고 와. 그거 보면 이 친구한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간식이야. 상납을 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이렇게 비위를 맞춰줬던 거죠. 네. 이게 나갈 때 갑자기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예요? 그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뜻이에요? 언제부터 물었는지, 왜 물었는지, 예? 그때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견주님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유근이가 직접 가서 아 제가요. 너 시추한 마리 들고 나오고 끝을 내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해야죠 해야죠. 내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갔다 올게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와. 하여튼 저 유근이 내 교육 좀 시키고 오겠어요. 가자 유근아. 너 너무 우리 프로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자. 조심히 다녀오세요 형님. 발목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요.